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는 12신살이 있습니다. 대표 신살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해당이 되는 게 망신살입니다. 이 망신살이 책에 나와 있는가 하고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만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망신살 공부를 할 때 초창기 초기 때 입문했을 때 망신살 들으면 망신살 뻗친다,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별로 아니다, 신통치가 않다, 자기는 오히려 망신살이 좋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망신살을 더 깊게 제가 연구를 했고 또 그걸 가지고 오랜 세월 상담하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제가 전달해줘도 좋겠구나 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망신살은 뭐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돈, 재물과 관련이 있더라. 돈과 재물이 관련이 있더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신살. 망신은 말 그대로 몸이 망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망신살이 과연 그러냐? 그러면 이게 진짜 나쁘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망신살이 들어올 때 첫 번째, 망신살이 들어오면 이것을 참고해봐라. 돈, 재물이죠. 공짜돈이죠. 공돈. 공짜돈. 상속. 상속을 받는다.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 그 다음에 뭔가 예를 들면 횡재를 한다 이렇게 보겠죠. 횡재. 자, 이걸로 보면 망신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여기서 망신살이 공짜돈이 생긴다. 망신살 운에서 공짜돈이 생긴다. 어쨌든 돈과 관련된 부분이 다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면 이거 망신살이 아니라 굉장히 좋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보자, 어떤 식으로 보냐. 자, 망신살은 첫 번째는 뭐냐? 주변의 관계, 사람들 관계를 봐야겠죠. 어떤 관계냐? 혈연, 친족 관계죠. 혈연, 친족. 주변 관계죠. 주변성. 주변 관계가 망신살 운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운에, 대운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개입이 있습니다. 친족,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개입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을 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물을 취해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재물을 여기에 개입이 돼서 재물을 취하는데 왜 망신살이 뻗치냐? 이 사람들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죠. 자기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망신살 대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는 이 사람들과 어떤 개입이 되고 자기는 손해를 안 봐요. 안 보고 취하다 보니까 뭐냐? 시비가 일어난다 해서 여기서 망신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과욕에 의해서죠. 과욕, 과욕. 욕심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망신살 대원에서는 이 부분이 친족과 주변 사람들 관계에서 이것을 챙기는데 문제는 뭐냐? 챙겨요. 챙겨. 어떤 일에서 챙겨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챙기다가 챙기다가 자기 혼자만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악연이 되어버립니다. 악연. 이 운에서요. 악연. 서로가 물과 기름 관계가 됩니다. 친족과 형제와 주변 사람들과의 망신살 되면 물과 기름 관계가 되죠. 왜? 욕심에 의해서 자기는 취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취해요. 취해요. 상담하다 보면 딱 그런 분들에서 자기가 형제들과 어떤 개입이 있는데 문제가 있냐, 시비가 일어났냐, 아니면은 소송이 일어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망신살 대원에서.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이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결국 자기가 이 물질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 재물.
어떤 일에서 재물에 대한 것을 망신산 대우를 해서 취하는데, 그럼 망신살이 어느 시기에 이르냐, 어느 때에 이르냐, 이걸 봐야겠죠. 자, 인오수리. 호랑이 띠, 말 띠, 개띠. 호랑이, 말, 개띠가 있습니다. 호랑이, 말, 개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뱀, 대운. 사 대운이 들을 때 망신살 대운이다 그러겠죠. 또 뱀띠가 망신살 내년 내후년이면 이 인오술생들은 이때가 뱀띠가 들어오겠죠. 이때 망신살 대운이 아니 운이 들어오는 건 세운에서 들어오고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10년 세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어떤 일이냐 어쨌든 꽁돈 같은 경우가 주어지거나 상속이 주어지거나 뭐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는데 혼자 혼란당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일어난다 이걸 얘기해서 악연이 된다 이걸 얘기해주죠. 호랑이 말 개는 뱀띠 해. 그 다음에 신자진생이 있습니다.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 여기는 돼지해 돼지해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입이 있다. 어쨌든 공돈 생각지 않은 돈 퇴직금 이런 부분이 어쨌든 돈과는 관련이 있는데 악착같이 챙기더라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안 쳐다보니까 잡음이 일어나더라. 돼지 해 띠 신자진생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축생들 뱀띠 닭띠 소띠는 언제 망신살이냐 망신살 대운이냐 여기는 원숭이다 이죠. 원숭이 대운에 신대운이나 원숭이 띠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더라도 아 이런 시기는 조금 내가 들어오는구나 참고 하는데 너무나 과하게 홀라당 먹지 말자 이걸 이야기해 줘. 그러면 괜찮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이 망신살 대운이 애기 때 들어오는 거는 상속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신살이 청장년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노년에 들을 때 말년에 70대 후반 80대에 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사망입니다. 사망 욕심에 의해서 사망이에요. 사망. 말년에 들은 거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챙겨요. 사유축생들은 신 원숭이 때에 그렇다 이걸 얘기죠. 그 다음에 해명생이 있습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거죠. 얘는 호랑이 인대운에 그렇다 이걸 얘기죠. 호랑이 띠해에 있다 이거. 어쨌든 뒤져보면 그 시기에 뭔가 이런 부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대운에서 두를 때 가장 심각하다 그죠. 세운이 아니라 이 10년간에 이 시기에 10년간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 이걸 얘기죠. 특히 이 중에서도 여기가 사유축생들 중에서 원숭이 띠 대운에 들어올 때 이때 뱀띠, 닭띠, 소띠가 신대운에 들어올 때 형제들과의 주변 관계상 빠방 나버립니다. 완벽하게 이때는 혼자 외톨이 힘들고 어렵고 이때는 송사로 가버립니다. 송사 12.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때는 뭐냐 너무 과욕에서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기는 잃어버려요. 건강에서도 그래요. 인오술생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 망신살 대운일 때는 와 심혈관 하니까 심혈관 심장 혈액 심혈관 쪽이지 여기는 뭐냐면은 방광이 쪽 비뇨기 방광 쪽에 대한 것을 취하라 이 대운에서 망신살 대운에서 여기는 살충 뭐냐 금이니까 폐 대장 여기에 관계 항문 이런 부분이겠죠. 이는 여기 뭐냐 간 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운에서 들어올 때 이 부분은 건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렇게 탈라는 사람들 사회축생들 이때 같은 경우는 대장 탈라입니다. 과욕 욕심에 의해서 결국 뭐냐 자신은 몸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탈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망신살 12개 신살이 있습니다. 자, 12신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여기 명리에서 얘를 대표 신살 12개로 했는데 책에서 보면은 전혀 맞지를 않아요. 내용 보면 80%가 맞지 않아요. 엉뚱한 이야기들만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연결시켜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12, 18 다 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깊게 들어가면 너무나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면 하나하나의 관계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그래서 대표 신사 12, 12신사를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가 방법도 나오는 것이 12신사를 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어쨌든 망신살이 들어왔을 때 사주에서 망신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악인 됐을 때 어느 시기에 화합이 됐냐. 화합. 자 이런 게 중요하죠. 화합. 문제가 생겼을 때 충이 있을 때 언제 풀립니까? 충이 있는데 형충을 당했는데 어느 해 어느 달에 풀립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겠죠. 이걸 알려줘야죠. 사건이 있으면 어느 시기에 풀어야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12신사를 깊게 들어가면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망신살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신살. 자 그러면 망신살 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담하는 게 좋겠는가. 또 망신살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망신살 병이 두름과 동시에 희한하게 발동이 걸립니다. 과욕 욕심이 생기고 희한하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만 내려놓자.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다 취하지 말자. 가장 망신살 뻗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혼자 먹고 자기는 피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것이 뻗치는 거거든. 망신살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마시라는 걸 명리에서는 또 알려주는 것이죠. 적당하게 어느 정도에서 물러날 줄 알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망신살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망신살 뻗쳤다 망신살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10년간 망신살 뻗친 게 아니라 돈과 관련된 부분에 너무나 집중이 강하다 보니까 돈은 걸 것이다. 뭔가는 뺏기지 않아요. 이 망신살 배우는 들어온 사람들 뺏기지 않아요. 어떤 게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망신살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